조금 오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애널리스트 보호트입니다. 오늘 유구탕 연구원 모시고 일단 삼성카드 실적부터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카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네. 삼성카드는 올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7% 많은 이제 1,12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르노 삼성 배당금이 309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급감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자, 뭐 생각과는 달리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던 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수수료 인하 이슈가 없었는데요. 이제 카드사는 이제 정부의 영향으로 이제 3년마다 수수료 체계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번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카드 수수료를 이제 낮췄던 그런 영향을 이제 삼성카드의 경우는 이제 판관비와 영업이익 측면에서 대부분 이제 매출 감소를 흡수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판관비가 연간 대비 마이너스 거의 8%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모집인 중심의 채널도 이제 신규 모집을 온라인이나 이제 제휴카드 중심으로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게 아주 유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 비용 같은 경우도 많이 우려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3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아직은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기업들 실적을 평가할 때 코로나19하고 이제 좀 같이 연결돼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사람들이 소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이 카드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요?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부터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 감소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4월부터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오프라인 매출 감소가 주로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의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영업 여건도 저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카드 이용액은 아마 전년 수준을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실적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연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 이제 연체가 생기게 되면 이제 대손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연체율이 소득이 있어야지 또 어떻게 갚아나갈 텐데 네. 네. 상승할 가능성 없어요. 어떻습니까? 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는 이제 10bp 정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아마 미미한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영업자 대상으로 이제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별자금 지원을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에는 이제 3월까지 고금리 카드론이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4월에는 대출이 좀 많이 감소했는데요. 이게 또 2월 말 수준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고금리 카드론을 좀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신규 연체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잘 해나가야지 이제 선순환이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 되면 다시 연체율이 올라가고 뭐 저기 그 대손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좀 한 지금
상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금 상환 유예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 금융사에서는 신용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한 이제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기 때문에 고객의 이제 상환 의지도 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 금액은 한 28억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은데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 아직은 상환 유예 신청을 하는 고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원리금 상환 유예면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저기 상환 유예를 시켜주는 건데.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고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원금 상환,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자를 이제 유예하는 케이스는 그 이자를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받지 않겠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이게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사에서도 좀 유의를 예의주시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용어를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네. 아 이게 뭐 이러다 저기 그 시간이 지나면 떼먹고 그냥 자빠져도 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돈이라고 하는 건 쭉 갚고 있어야지 갚을 의지가 있는 건데 네. 일정 기간 저기 그 아무것도 안 갚으면 또 갚으려다 보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먹고 튀는 먹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의 그 모니터링이 좀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그 증권사 자금 사정 악화 이후에 예, 여신전문 채권이죠. 네. 여전체의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기 그 자본 조달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죠? 아, 3월에 이제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자금 사정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전체 스프레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전체 스프레드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급등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증시 하락으로 이제 증권사의 주요 상품인 ELS가 락인되는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고객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증거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보유했던 채권들을 좀 많이 매도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카드채 및 여전채 스프레드의 그 확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좀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된 상태입니다. 또 삼성카드의 경우는 이제 한 약 2조 원 정도 이제 크레딧 라인을 은행으로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이 동네는 역시 그 용어가 어려운데 ELS가 락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제 고객의 기초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상품 구조상 이제 고객이 손실이 되는 이제 그 하한선이 있는데요. 그 하한선을 터치하는 순간 이제 고객의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게 락인이 아니고 낙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K-K-인. 아, 네. 낙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낙인 나가웃. 그러니까 키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락인이라고 낙인이 되는 거죠. 네. 나가웃 할 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이제 그 이 뭐 긴급 재난 지원금도 지급하고 네.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 지급한 건 아니지만 이래 되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카드사에 뭐 저기 그 포인트로 저기 지급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불 카드 주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전 저기 그 저 그 이 그 카드사에 그 상품들을 쓰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공제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3월에는 카드 소득 공제를 15%에서 30%로 올렸는데요. 이제 4월에서 7월까지는 또 그 이상으로 대폭 인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소비자의 카드를 이용한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인하해 왔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삼성카드의 조달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경우 이제 은행과는 달리 대출 금리가 변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기준 금리가 인하하면 일반적으로 마진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계속 누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조달 금리가 내려가고 운용하는 금리는 뭐 유지가 되면은 네. 일단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걸 보니까 코로나에 아주 그냥 강펀치를 네, 맞습니다. 받은 상황인데 지금 그 주가 수준하고 또 투자 이게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양호한 수익성에도 주가가 최근 크게 하락해서 맞아요. 한 3만 원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PBR이 올해 2020년 포워드 PBR이 0.45배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위기에 강한 금융주로 이제 은행 카드 업종에서는 좀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 의견은 바위 그리고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 조정해서 42,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 저기 그 주가가 외부 충격이죠, 뭐 이것도 네. 외부 충격에서 급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